안돼! 안돼! 오늘 맨유 경기를 우선 배팅을 해볼 건데 맨유랑 오늘 웨스트햄이 있어가지고 10시에 할 거고 지금은 6시간 59분이 남았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46경기를 했다는 거잖아, 그치? 근데 맨유가 28경기를 이기고 압도적인데? 그치? 지난 시즌에 했었구나. 4월에 이겼네. 아니야, 깝깝하다. 깝깝해. 답이 안 나오는 팀이야 정말. 이게 뭐 하자는 팀인 거지. 내가 얘네한테 돈을 걸기 시작하면 이제 취미가 아니야. 이거 화가 날 것 같은데. 아 세상에, 둘이 막 비등비등해. 뭐가 없어. 엄청 막 압도적이지도 않네. 아 근데 내가 전에 직관을 갔었는데 맨유가 웨스트햄한테 잘하지 못해. 자 그럼 요 정도까지 봤으니까 이제 뭔가 뽑기를 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 퓨! 뽑아서 무승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. 아 무승부? 근데 나 이겼으면 좋겠어. 어떡하지? 이겼으면 좋겠다 하고 이겼다에 걸까? 아니면 무승부 해라 하고 무승부 하는 것도 팬의 마음이 아니고. 여러분 반가워요. 저 오늘 첫방인데 너무 반가워요. 아 지금 너무 첫방이라 떨려가지고. 오 와티치키 진짜 크다. 대야랑 똑같네. 대야는 얼굴이 반인 것 같아 진짜. 아 마슈아크가 원래 나올 수 있었는데 크레스웰이 대신 나와가지고. 여러분 저의 4,000원이 걸렸어요. 저 이걸로 맞추면 4,000원 따요. 아 아니요, 맨유가 이겼으면 하는 건 팬심인데 무승부에다 걸어가지고. SM 잘한다. 맨유가 경기를 지금 8분 봤는데 그렇게 많이 막 잘 풀어내는 느낌은 없죠? 너무 성급했나 우리? 와 마티치가 가끔 이렇게 중거리를 잘 때릴 때가 있거든요. 근데 너무 중앙이긴 했는데 너무 좋다. 운이 좋으셨네요 다들.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한 걸 오늘 봤어요 다 같이. 와 이렇게 간다고? 이렇게? 이렇게? 야 그렇지. 완비사카가 태클 왕이에요. 와 이게 제정신? 아니 이걸 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냐고. 안돼! 안돼! 안! 아니 왜 같이 경기하는 팀들을 강팀을 만들어줘? 그래 솔직히 저거 주장 반납하자. 진짜 양심이 있으면 넌 주장을 반납해야 돼. 야 링크도 안 보이잖아 또. 그리고 아니 그 팬들이 제일 힘들어. 이거는 감독이고 선수고 힘든 게 아니야. 팬들이 제일 힘들어.